오케이. 리딩 버디 1 3-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선생님이 미리 표시해 놨어요. Today is pet day. Everyone brings their pet. Kevin brings his chicken. It lays eggs. Gina brings her dog. It barks loudly. Danny brings his cow. It gives us milk. Whose pet is the best? Everyone says mine. 이라는 글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쭉 표시해 놨어요. 초록색 형광펜과 하늘색 형광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Today is pet day. 오늘이 애완동물의 날이라고 하고 있죠. Today가 is pet day. 오늘이 애완동물 날이에요. Everyone brings. 누가 뭐 한다? 모두들 데리고 온다네요.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Everyone brings 한다. 무엇을? Their pets. 그들의 애완동물들을.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Their pets를. Kevin brings. Kevin이 데리고 오네요. His chicken. 그의 닭을 데리고 왔대. Kevin은 애완동물이 치킨이네요. 특이하네요. Kevin brings. Kevin이 데리고 옵니다. His chicken. 그의 암탉을. It lays. 그것이 낳습니다. eggs, 달걀들을. 오케이, 여기에 it은 his chicken 대신 왔죠. 그의 닭, 그의 닭이 낳는다 이 말이죠. 그의 닭이 너무 기니까 앞만 길어봤자 한 마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그래서 it lays 했죠. it lays, 그것이 낳습니다. eggs, 달걀들을. 오케이. 그 다음에 Gina brings. Gina가 데리고 온다. Her dog. 그녀의 개를. Gina는 애완동물이 개인가 봐요. 그래서 그녀의 개를 데리고 왔어요. It barks. 그것이 짖습니다. It은 이번에 또 her dog 대신 왔죠. 그녀의 개가 짖습니다. Her dog.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것이죠. 그것이 짖는다. Loudly. 시끄럽게. Gina의 개는 barks. 짖습니다. Loudly. 시끄럽게 짖습니다. 그쵸? Danny brings. Danny가 데리고 옵니다. His cow. 그의 암소를. 와우. Danny는 애완동물이 암소인가 봐요. Danny brings his cow. It gives. 그것이 줍니다. 말이죠. 그것이 준다. His cow 대신 왔죠, 이번엔. 그의 암소가 줍니다. 누구한테? Us. 우리들에게. 무엇을? Milk를. 우유를 주죠. 암소니까 우리들에게. Us에게. 우리들에게. Milk를 주겠죠. 그것이 준다. 우리에게 우유를. Whose pet is the best? 누구의 애완동물이 최고냐? 라고 물어봤네요. Whose pet is the best? 누구의? Whose는 누구의란 뜻이죠. 누구의 애완동물이 최고니? 했더니 Everyone says.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Mine. 내 거요. 이러고 있죠. 내게 최고예요. Mine is the best. 이 말이죠. 내게 최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할 것들 쭉 먼저 표시해놨는데요. Everyone brings.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 Their pets. 그들의 애완동물들을. 자, 영어 문장은 누가 뭐 한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뭐, 여기 보면 전부 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예요. 선생님이 누가 뭐 한다 부분에 요렇게 누가라는 질문, 그 다음에 뭐뭐 다 누가 뭐 한다라는 부분을 쭉 표시해놨어요. 선생님이 요런 식으로 표시하는데요. 그래서 누가? Today가 is pet day. 뭐다? Pet day다. 누가 다죠? 그 다음에 누가?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 데리고 온다. 이걸 누가다라 그래. 누가다. 다른 말로 하면 주어와 동사라는 좀 어려운 말도 있는데요. 주어 동사라는 말보다는 누가다가 좋을 것 같아요. 누가다.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 Their pets. 그들의 애완동물들을. 그 다음 문장도 누가다 찾아보면 누가? Kevin이 brings. 뭐 한다? 데리고 온다. His chicken, 그의 암탉을. 그 다음 문장도 또 누가 그것이 뭐 한다? 다 낳는다. 그것이 낳는다. X, 달걀들을. 영어 문장 보니까 제일 앞에 계속해서 누가 뭐 한다?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 케빈이 데리고 온다. 그것이 낳는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 뭐 한다? Brings, 데리고 온다. 무엇을? Her dog을. 그녀의 개를. 누가 it이 뭐 한다? Barks 한다. 짖는다. Loudly 시끄럽게. 개가 시끄럽게 짖고요. 그다음에 누가 Danny가 뭐 한다? Brings 데리고 온다. 무엇을? His cow. 그것의 암소를. 누가 그것이 뭐 한다? Gives 준다. 누구한테? 우리들에게 milk 우유를. 묻는 문장 빼고요. 묻는 문장은 조금 순서가 달라지지만 묻는 문장 빼고는 계속해서 누가
오늘이 뭐다? 애완동물의 날이다. 누가? 모든 사람들이 뭐한다? 데리고 온다. 누가? 케빈이 뭐한다? 데리고 온다. 누가? 그것이 뭐한다? 낳는다. 계속해서 영어 문장은 앞부분에 누가다가 들어있어요. 뭐 마지막 문장 묻는 문장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모든 사람들이 뭐한다? 말한다. 이러고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하게 표시할 부분들, 설명할 부분들 쭉 표시해놨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기하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서 설명할 것도 마찬가지로 필기해야 될 거 있으면 필기하세요. 먼저 하다시에 do가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하다시 속에 자 선생님이 그런 설명 계속 한 적 있었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do가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다시 속에 do가 들어가 있는 경우, does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그래서 모든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do가 들어 있습니다. do의 뜻이 하다란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do yoga 이러면 요가를 한다 이런 뜻이고요. do 태권도 이러면 태권도를 한다. 태권도고요. 이게 두가 하다니까 두 태권도 하면 태권도 한다. 두 요가 하면 요가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다시 속엔 두가 숨어 있는데 두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묻는 문장을 만들거나 또는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not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할 때 다시 두가 숨어 있던 게 탁탁 튀어나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나는 거기에 간다 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영어 문장은 누가다 부터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나는 거기에 간다 이 순서로 말하지만 영어는 꼭 내가 간다 라는 이 두 말을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누가 I가 뭐한다 고한다 그 다음에 there가 거기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간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누가다 내가 간다 거기에. 그래서 고가 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무슨 시고 하다 시고 됐습니까? 이 속에는 두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 문장을 만들지도 않았죠. 이거 묻는 문장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가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너는 거기에 가니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너는 가니 말고요. 너는 간다부터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해볼게요. 너는 저 줄을 바꿔서 너는 가니 만들기 전에 너는 간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you가 go한다 이렇게 되겠죠. 너는 간다는 you go야.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너는 거기에 가니 라고 묻는 말을 만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go 속에 to가 숨어 있다가 you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는 가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do you go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 you go 의 뜻이 you go는 누가 네가 뭐한다 간다 이 뜻이에요. you go는 너는 간다인데 내가 필요한 게 너는 가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to가 you 앞으로 나와서 do you go 하면 너는 가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라는 뜻에 there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Do you go there? 하면 너는 거기에 가니?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Do you go there? 라고 물었는데 나는 거기에 가지 않으니까 이번엔 뭐라 그러냐? I don't go there. 이러면 나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go가 무슨 뜻이냐? I don't go가 나는 가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간다. 나는 거기에 간다는 아까도 봤죠. 나는 거기에 간다는 I go there 였죠. 그쵸?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려니까 이 문장 속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라는 뜻의 not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던 do랑 합쳐져서 don't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속에 go 속에 go가 하다시니까 이 속에 do가 숨어 있었고 두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not이랑 합쳐져요. I do not go 하면 나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인데 do not은 또 줄였을 수가 있습니다. do not은 줄였으면 뭐가 된다? don'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go 하면 나는 가지 않는다. 여기에 두가 보이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속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도 묻는 말 할 때 두가
이 속에 숨어 있다가 너는 간다가 you go였죠. 근데 너는 가니 하려니까 do you go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 있죠. 그런데 하다시의 주인이 안만 길어봤자 he나 안만 길어봤자 잠깐만요. 안만 길어봤자 he나 잠깐만요. 왜 안 되지? 그런데 하다시의 주인, 주인을 주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에 나는 이란 뜻이죠. 나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했으니까 I don't go가 됐고요. 이렇게 되고 있죠. 오케이. 얘들 누가? 네가 뭐한다? 간다. 누가? 내가 뭐한다? 간다 했는 여기 I, you, you, I 얘들을 보고 주어라 그래요. 주어. 근데 이 주어가 이런 I, you 뭐 이런 게 아니고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이 주어인 경우에 하다시 앞에 있는 경우 하다시 앞에 여기에 you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he가 오거나 she가 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다, 그녀가 간다 이런 얘기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갑니다, 그녀가 갑니다 할 때 그때는 하다시 속에 두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숨어 있다? 더즈가 숨어 있는 거예요. 더즈가 숨어 있게 되고 그런 경우에 하다시 끝에 s나 es가 붙어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나의 아빠가 거기에 간다라는 말을 만들어 볼까요? 나의 아빠. 자, 나의 아빠는 앞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아빠는 my dad인데요. my dad는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he죠. 그래서 그가 간다 하고 싶으면 he go 하면 안 되고 he goes there. 그래서 지금 선생님 쓴 건 그는 거기에 간다고요. 원래대로 하면 나의 아빠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my dad죠. my dad도 안만 길어봤자 똑같이 뭐하고 똑같으니까 he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go를 쓰면 안 되고 이 속에 go 속에 뭐가 숨어 있어서 does가 숨어 있어서 이렇게 my dad goes ther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아빠가 거기에 간다. 오케이. 그러면 너의 아빠는 거기에 가니? 라고 만약에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여기에 숨어 있던 게 이렇게 요 앞으로 오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너의 아빠는 your dead인데 your dad 앞으로 여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다가 요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아빠는 너의 아빠로 바꿨죠. 지금 my가 묻는 말을 만들 때 지금 you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does가 요 앞으로 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뭐가 오겠다? does가 오겠죠. does your dad go there 하면 너의 아빠가 거기에 가시니 your dad도 안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거기에 가니 하고 싶으면 does he go there 하는 거고요. 너의 아빠는 거기에 가니 하고 싶으면 does your dad go there 이렇게 my dad든 your dad든 안만 길어봤자 똑같이 he니까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does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묻는 말 할 때 밖으로 앞으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does your dad go가 너의 아빠가 가니 라는 말이고요. my dad goes는 나의 아빠가 간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 다 붙어 있어야 된다 했죠. 영어에서는 누가 나의 아빠가 뭐한다 간다. 그래서 누가 my dad가 뭐한다 goes 한다. 근데 묻는 말 하려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와서 does your dad go 하니까 너의 아빠가 가니. 그 다음에 나의 아빠가 거기 가지 않는다. 먼저 이거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빠가 거기에 간다 부터 만들어 볼게요.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my dad가 my dad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go 하면 안되고 he goes there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죠. 나의 아빠가 거기에 간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지 않는다. 이 말은 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라고 했죠. 그럼 이 속에 또 does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not이랑 합쳐집니다. 그래서 나의 아빠가 거기 가지 않는다 말은 어떻게 하느냐?
My dad가 doesn't go there. 이렇게 하면 가지 않는다. 여기 속에 does가 숨어 있죠.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다가 not이랑 doesn't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does not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does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속에 숨어 있다가 not이랑 합쳐지려고 왔구나. 그래서 나의 아빠가 간다는 my dad goes there죠. My dad goes there. My dad goes there. My dad가 he니까 암만 길어봤자 he니까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으니까 go가 아니고 goes가 사용됐어요. 근데 가지 않는다 하려니까 does not go고요. does not go는 줄여서 doesn't go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다시 속에 원래는 do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does가 숨어 있고 그걸 가지고 묻는 말을 만들거나 그는 가니 does he go 이런 식으로 너의 아빠는 가니 does your dad go 이렇게 한다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좀 쉬운 말로 하면 나는 하고 나의 하고 나를은 달라요. 분명히 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라는 질문이고요. 나의는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나를은 누구를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누구를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걸 문장의 주인이 된다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하다시의 주인이 됩니다. 누가 뭐뭐 하다 이러잖아요. 누가 뭐뭐 하다. 그래서 하다시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격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누구의라는 것은 누구의 책이니 그러니까 책의 소유자가 누군지 물어보는 거니까 소유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좋아하니 좋아하는 행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됐습니까? 자, 나는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하다시 앞에 온다 했죠. 하다시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나는인 영어로 뭐 잘 알고 있죠. 나는은 I죠. I.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누가다 붙여야 되겠죠. 누가다. 누가 I가 뭐한다? like 한다. 이 like가 좋아하다인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do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원래대로. 그 다음에 너를 이 너를이 누구를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목적격이 되고 너를은 you죠. I like you 하면 누가다? 누가다? I가 like 한다. I가 like 한다. 누구를? you를. 그 다음 나의는 영어로 my죠. my. my는 소유격이고요.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물건 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책이에요. 여기에 물건. 물건은 책이 나왔죠. 책.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의 책이다 라는 말은 this is my book 하면 되겠죠. 이것은 내 책이야. this is my book. 그래서 지금 소유격 어떤 물건 앞에 어떤 물건이네요. 물건 책이라는 물건 앞에 나의가 와서 합쳐서 나의 책 누구의 책 나의 책을 만들고 있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my를 보고 누구의 책인지 말해주기 때문에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은 me예요. me. 누구를 누구에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하다시 뒤에 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나를 좋아한다 라는 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케이. 누가다? 누가다? he가 뭐한다? 이렇게 하면 만드는 거 알죠? like가 좋아하다는 하다시인데 he가 like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속에 does가 숨어서 likes 해야 된다 했어요. he likes 그 다음에 나를 이니까 이런 거 써도 안 되고 이런 거 써도 안 되고 이런 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에 어울리는 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he가 likes 한다 나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는 he라는 거 알아두게 되겠고요. 그의 his 그를 him 누가 he 누구의 his 누구를 him 그 다음에 누가 she 누구의 her 누구를 아 여기 잘못 썼네요. 누구를 her 그녀의도 그녀의하고 그녀를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her가 그녀의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녀를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무슨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는 you죠, you. 그 다음에 너의는 your였죠. 너를도 you였습니다. 이번에는 너는도 you고 너를도 you이기 때문에 you가 너는 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너를 이란 뜻으로 쓰였는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we죠. 우리는 we고요. 누가 우리가 할 때 쓰는 거죠.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 우리는 우리가. 아 참 그리고 우리는 이란 말이나 우리가 라는 말은 똑같아요. 누가 라는 질문에 누구는 누가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주어입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 너는 하고 네가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여기도 볼까요? 그는 이란 말이나 그가 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녀는 이란 말이나 그녀가 라는 말이나 똑같아. 다 주어예요. 주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가 we라는 거 몰랐던 거 있으면 꼭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할 때는 our입니다. 소유격이고요. 뭐 our house 이런 식으로 누구의 집? 우리들의 집. 집의 소유자가 누군지 밝혀주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들은 our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은 us였어요. 우리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를 뭐 우리에게 뭐 같은 말이에요. 목적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us고요. 이것들 몰랐던 거 있으면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이란 말하고 그것이 라는 말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똑같다 했고요. it입니다. it. 그 다음에 그것의는 it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도 it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들은 또는 뭐 그것들이 똑같고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럿이죠. 여럿이면 day죠. day. 그 다음에 그것들의 뭐 또는 뭐 그들의 똑같고요. 소유격이네요. 누구의 란 뜻의 their입니다. their 뭐 their house 하면 그것들의 그들의 집 누구의 집인지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은 them입니다. them 누구를 그것들을 할 때 목적격 them입니다. 예, 이 중에 몰랐던 거 있으면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케빈 남자죠. 케빈 남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he입니다. he 그쵸? 그러면 bring의 뜻이 데려오다 니까 무슨 시고 하다 시고 그렇다면 하다 시 속에 원래는 뭐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to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케빈이 he니까 이 속에 to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bring이라고 쓰지 않고 brings라고 하는 거예요. 데려오다가 원래 데려오다는 bring이죠. 데리고 오다는 원래 bring이고 이건 to가 숨어 있는 형태인데 he 또는 she 또는 it 뭐 그가 데리고 옵니다. 그녀가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데리고 옵니다 할 때는 이렇게 이 속에 to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게 되고 그러면 bring이 아니고 brings, he brings, she brings, it bring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Gina는 여기에 her 독이 그녀의 개죠. 그녀의 개. 그러니까 Gina가 그녀의 개를 데리고 온다니까 Gina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Gina는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러니까 she brings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Danny brings도 보면 Danny 여기에 his cow라고 하고 있죠. 그의 암소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Danny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도 또 Danny bring이 아니고 Danny brings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everyone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everyone 뜻은 모든 사람들 이란 뜻으로 안만 길어봤자 they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안만 길어봤자 they가 아니고요. he라고 생각합니다. he 뜻은 모든 사람들인데 한 명인 걸로 생각해요. he 그러니까 여기도 bring이 아니고 또 s를 붙였죠. brings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 그 다음에 their 여기 나왔죠. 아까 얘기했던 그들의 뒤에 pet 나왔죠. 그들의 애완동물들을 그러니까 오늘이 today is pet day니까 오늘 애완동물의 날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케빈이 데리고 오는데 brings 하는데 무엇을 그의 소유격이죠. his chicken 그의 닭을. 그 다음에 is는 이번에 뭐 대신 왔냐? his chicken 대신 왔다 했죠. his chicken이 그의 닭이. his chicken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여기에 lay 나타란 뜻의 lay에도 does가 숨어 있으니까 lay가 아니고 lays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다. lays eggs 달걀들을 낳는다. 닭이니까 달걀 낳겠죠. 그 다음에 Gina brings 데리고 온다 그녀의 개를. 이번에는 Gina's dog 대신 왔죠. her dog. 그래서 her dog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래서 여기에 bark 짖다라는 말 짖다라는 하다시 속에 또 does가 숨어 있으니까 bark가 아니고 barks고요. loudly의 뜻은 시끄럽게죠. 시끄럽게.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 데니가 데리고 온다 brings 무엇을 his cow를. 그래서 it gives 그것이 준다 했으니까 이번에 it은 뭐 대신 왔다 his cow 대신 왔죠. his cow 안만 길어봤자 한 마리니까 it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다란 뜻의 give 속에도 또 does가 숨어 있으니까 주다란 give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고 s가 달려 있죠. his cow gives us 그렇죠. 우리들에게 목적격이라 했죠. 우리들 을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우리들에게 하다시 뒤에 옵니다. 준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밀크를 주겠죠. 그다음에 whose의 뜻은 누구의란 뜻으로서 누구의란 뜻으로서 소유를 묻는 거예요. 소유를. 그러니까 whose pe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뭐 my pet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누구의 애완동물이 최고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근데 뭐 내게 최고야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my pet, whose pet is the best? 누구 애완동물이 최고야? my pet is the best. 내게 최고야. 뭐 아니면 뭐 그녀의 애완동물이 최고야 이럴 것 같으면 her pet is the best. 또는 뭐 그들의 애완동물이 최고야 할 때는 their pet is the best 이러겠죠. 그래서 whose에 대한 대답은 my, her 또는 뭐 your 이런 것처럼 소유격으로 하면 돼요. 소유격으로. 오케이. 그래서 everyone says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everyone 아까 얘기했죠. everyone은 he로 생각한다고요. 뜻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say가 말하던데 이 속에 또 does가 들어가서 say 그대로 쓰지 않고 s가 달려있죠. say가 원래 말하다예요. 근데 s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mine. mine은 뭐 대신 왔냐면 my pet 대신 왔어요. mine이 나의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나의 것은 여기서 얘기하면 나의 것은 뭐겠어요? 나의 애완동물이겠죠. 나의 애완동물이 최고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Today is pet day. 오늘은 애완동물의 날인데 Everyone brings. 누가 다 모두 다들 데리고 옵니다. 무엇을? Their pets. 그들의 애완동물들을. 오케이. 그래서 Kevin brings. 케빈이 데리고 옵니다. His chicken을. 그의 닭을. It lays eggs. 그것이 알을 낳습니다. Gina brings. Gina가 데리고 옵니다. 무엇을? Her dog을. It barks loudly. 그것이 시끄럽게 짖어요. Danny brings. Danny가 데리고 옵니다. His cow. 그의 암소를. It gives us. 그것이 우리들에게 줍니다. 무엇을? Milk를. Whose pet is the best? 누구의 애완동물이 최고야? 했더니 everyone says. 모두들 말하기를 mine. 내 거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통문장 할때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묻고 답하냐라고 물어보죠. 자, today is pet day. 오늘이 애완동물의 날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pet day란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합시다. pet day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오늘은 무슨 날이니? 이렇게 물으면 오늘이 우리말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오늘이 무슨 날이야? 했더니 오늘은 애완동물의 날이야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pet day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겠냐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pet da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슨 날이니? 하면 되니까 what day is today?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pet day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pet day가 what day죠. 애완동물의 날은 pet day인데 what day가 무슨 날이니까 What day is today? 하면 오늘이 무슨 날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What day is today? Today is pet day. 됐습니까? 그래서 pet da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ay?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가 pet day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pet day가 질문이 되고 있죠. 무슨 날이란 뜻이 되고 있습니다. What day? 그 다음에 is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what day가 되어서 앞으로 가고 what day is today? Is today? 하면 묻는 느낌 들죠. Today is는 묻는 느낌이 안 들어요. Today is 이면 오늘이 뭐뭐다 이런 뜻인데 is today 하니까 is today 하니까 is today 하니까 묻는 느낌 들죠. Today is는 묻지 않는 말인데 is today 하니까 오늘은 이니 이런 뜻으로 is today. Today is는 묻지 않아 근데 is today 하니까 묻는 느낌 들고 있죠. 그래서 what day is today? 오늘이 무슨 날이야? 라고 묻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애완동물을 데리고 온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들의 애완동물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만 생각하면 모두들 데려오니 해놓고 their pet는 무엇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무엇을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heir pet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what이 되어서 제일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무엇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 Everyone brings죠. 그럼 여기 이 속에 does 숨어 있죠. 그래서 what does Everyone bring 하면 모두들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What does everyone b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모두들 그러니까 their pets가 그들의 애완동물들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their pets가 what이 되어서 묻는 말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갑니다. 지금 their pets가 what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먼저 나오죠. 묻는 말 하기 위해서 그래서 brings 속에 있던 does가 나오고 그 다음에 everyone bring 하면 what does everyone bring 이고요 모두들 무엇을 데리고 오니 what does everyone bring 했더니 대답할 때 이 does는 다시 쏙 들어가야지 묻지 않는 말이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니까 everyone brings가 만들어지고요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모두들 데리고 온다 라는 말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their pets 그들의 애완동물들 그러면 다음 문장도 뭐 간단해요 좀 비슷한 거예요 뭐 간단하다기보다는 그러면 his chicke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케빈이 그의 암탉을 데리고 온다 라고 했는데요 his chicke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묻는 말은 케빈이 데려오니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his chicken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케빈이 데리고 온다가 케빈 브링즈니까 케빈이 데리고 오니 하고 싶으면 케빈이 데리고 온다가 케빈 브링즈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케빈이 데리고 온다가 아니고 데려오니 해야 되니까 이 속에 does를 먼저 밖으로 꺼내줘 그래서 does Kevin bring 하면 케빈이 데리고 오니 라는 말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his chicken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what으로 시작해야지 묻는 말이 묻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what does Kevin bring? 케빈이 무엇을 데리고 오니? What does Kevin bring? 했더니 Kevin brings his chicken.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의 암탉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무엇을 데리고 오는지 물어보면 되니까 얘가 what이 되어서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가 what이 되어서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does Kevin bring? 케빈이 데리고 오니? does Kevin bring은 케빈이 데리고 오니? Kevin brings는 케빈이 데리고 온다 이 속에 숨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면서 묻는 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it lays eggs죠 그것이 달걀들을 낳는다 라는 말이죠 그것은 달걀들을 낳는다 오케이 그러면 달걀들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은 낫습니까? 라는 말을 묻는 말 만들면 그것은 낫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달걀들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그것이 낫는다가 it lays고 그것은 낫는다 누가 그것이 뭐한다? lays한다 그럼 그것이 낫는다를 그것이 낫니? 라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does it lay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what what은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야지 묻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낳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it lay 그것이 무엇을 낳습니까? what does it lay 자, 이렇게 써있지만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것은 무엇을 낳니? 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은 단어의 순서를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무엇을 그것은 낳니? 이렇게 되고요. 그것은 무엇을 낳니? 이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것은 낳니? 무엇을 우리말은 요거 왔다갔다 이 세 개의 말을 왔다갔다 해도 상관없는데 영어는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돼요. What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이니까 what이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does it lay? 그것은 낳니? 그것은 낳는다. It lays죠. It lays가 그것은 낳는데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오고 does it lay 하니까 묻는 말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Gina brings her dog의 뜻이 Gina가 그녀의 개를 데리고 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렇죠? Her do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 Gina가 데려오니 하고 그 다음에 her dog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지나가 데리고 오니는 여기 지나가 데리고 온다가 지나 브링스였으니까 지나가 데리고 온다가 지나 브링스였으니까 지나가 데리고 오니라는 말은 does 지나 bring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her dog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at does 지나 bring 하고 물음표 붙여주면 되겠죠. 지나가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what does 지나 bring 했더니 지나가 데리고 와요. her dog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했더니 그녀의 개를 데리고 온답니다. 그 다음에 it barks loudly 그것이 시끄럽게 짖는데죠? 그렇죠. 그러면 시끄럽게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시끄럽게 이번에는 시끄럽게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일단 그것은 짖습니다는 묻는 말 그것은 짖습니까? 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끄럽게 라는 말은 이 대답이 듣고 싶다 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것은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것은 어떻게 짓습니까고요. 우리는 요 순서대로 일단 만들어 볼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짓습니까 하면 자 그것이 짖는다가 it barks죠. 그러면 그것이 짖는다가 it barks면 그것이 짖습니까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또 it이 bark 하니까 하다시 bark 속에 does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그것이 짖니 하고 싶으면 does it bark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는 영어로 how예요 how 네, 문장은 궁금한 거 제일 먼저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짖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does it bark 하면 돼요. 그것이 어떻게 짖나요? how does it bark 했더니 how에 대한 대답 loudly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짖는다 it barks 어떻게 loudly 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니가 그의 암소를 데리고 온다. 선생님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물어볼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his cow란 대답 듣고 싶어요. his cow란 대답 듣고 싶으면 데니가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러면 데니가 데리고 온다 데니 brings죠. 요거를 가지고 해볼까 선생님이? 그대로 써먹어 볼게요. 데니가 데리고 온다가 데니 브링스인데 데니가 데리고 오니 하고 싶으면 이 속에 있던 더즈가 앞으로 나가면서 원래 모습을 드러내죠. 그렇죠? 그러면 데니가 데리고 오니 does 데니 bring 해놓고 무엇을 원래 what인데 what부터 시작해야지 묻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데니가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what does 데니 bring? 데니 brings his cow. what에 대한 대답 his cow고요. 그 다음에 does Danny bring은 데리고 온이고요. Danny brings는 데리고 온다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유를 준다라는 거 여기에서는 milk라는 대답을 들어볼까요? milk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바꿔줘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누가다 부분을 묻는 말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라는 말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milk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니?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요거를 또 그대로 응용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밀크라는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조금 있다가 제일 앞으로 갈 거고요.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준다가 it gives인데 그것이 준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묻는 말 해야 되니까 이 속에 does가 앞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그것이 준이는 뭐다? Does it give? 함께죠. Does it give? 그것이 준다, it gives. 그것이 주니, does it give?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it give us? 이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묻는 말이 된 거예요.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준다였던 it gives가 그것이 주니, does it give? 그것이 준다, it gives. 어? 하다시 속에 does 들어있네? 묻고 싶어? 어, 그것이 주니, does it give?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What does it give us? It gives us mil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se pet is the best? 뭐, 누구의 애완동물이 최고인가? 이건 묻고 답하기가 있네요. 됐습니까? 누구의 애완동물이 최고니? 그랬더니 everyone says mine is the best 라는 말이 생겼댔어요. 나의 것이 is the best, 최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동사의 뜻이 이다 라는 뜻이 있죠. Everyone says mine is the best. 나의 것이 최고입니다. 여기 있죠. Mine is the best. 내게 최고야. Mine은 뭐 대신 왔다? My pet is the best 대신 왔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 문제풀이. 보자. 잠깐 선생님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 잠깐만. 금방 끝나요. 자, 그래서 지금 bring부터 하는데 bring은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bring이죠. 데리고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킨은 여기 있네. 그렇죠? 어, 선생님 B도 치킨 아닙니까? 어, B도 치킨해 그러면. cow는 A고요. lay x가 있구나. lay x 이게 B네. 됐습니까? Bark loudly, 시끄럽게 짖는 거네요. 그 다음에 the best, 최고 여기네요. 그 다음에 the best title is pet day죠. 애완동물의 날이죠. test day는 시험 치는 날이죠. 치는 날은 답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누구의 치킨이 lays x 했냐면은 케빈스죠. 그렇죠? 케빈스 치킨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나타 속에 더즈 숨어있네요. 그래서 레이가 아니고 레이즈. 케빈스 치킨 레이즈 X. 그 다음에 데니스 카우였죠. 데니스 카우는 기브즈. 데니스 카우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또 기브 속에 더즈 또 숨어있네요. 데니스 카우 gives us milk. 오케이. 그래서 In the picture, 그림 속에 there are가 뭐뭐들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들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뭐 a dog, a cow, and a chicken. 얘들이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